이거 뭐지? 우와, 진짜 깨진 것 같잖아. 하지만 영상이 화면이 깨진 것처럼 보이는 유튜브. 아, 아 뭐야? 아, 탁구공이잖아. 아우, 또 누가 탁구공 났어 여기다. 누구긴 누구야? 오리온이지. 아, 맨날 내 방에 들어와서 과자 먹고 안 치우고 그냥 가고. 탁구공도 놓고 가고. 아, 이 탁구공이랑 깨진 화면으로 할 수 있는 엄청난 몰카가 생각났어. 키키키키 오비키. 안녕하십니까. 와우. 어, 오리온이다. 내 방에 탁구공을 놓고 갔다 이거지? 복수다. 아유, 유튜브 봐야지. 뭐냐? 어, 집에 있었어? 난 몰랐네. 캐캐캐. 야, 오리온. 너 이거 하면 내가 10,000원 줄게. 10,000원? 오, 10,000원. 근데 너 절대 못하는 거야. 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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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래. 근데 너 절대 못해. 뭔데 뭔데? 눈 가리고 이 탁구공을 컵에다 넣는 거야. 어어, 나 할래. 나 할 수 있어. 걸려들었어? 키키키. 어차피 밑자야 본전이니까 뭐 못 넣는다고 뭐 그런 거 없지? 없지 없지. 그냥 무조건 넣으면 10,000원. 오케이. 자, 안 돼 쓰고 탁구공 들어봐. 오케이. 자, 여기 딱 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 거기에? 알겠어. 좋아, 나 준비 완료. 어, 준비. 한 번밖에 기회 없는 거지? 어, 기회는 딱 한 번. 오케이. 키키키키 오비키. 간다. 준비, 제발. 시작. 예. 어? 어떡해? 아, 소리 들으니까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어? 뭐야? 야, 어떡해, 망했어. 저거 내가 그런 거야? 야, 오리온 어떡해. 엄마한테 죽었다. 탁구공 때문에 깨진 거야? 누나, 나 어떡해. 엄마 하면 나 죽어. 으악, 죽었다. 으악, 엄마다. 어, 엄마.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마이비키. 야야야야, 이거 장난이야, 장난이야, 장난. 봐봐. 야, 이거 유튜브야, 유튜브. 가. 아, 뭐야? 장난이야? 야, 바로 엄마 속이기, 엄마 몰카, 엄마 몰카. 아, 좀 치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그게. 엄마, 우리 게임하고 있었는데 오리온은 성공했거든? 성공을 해? 뭔데? 눈 가리고 탁구공 컵에 넣기. 아우, 그 조그만 데다가 엄마는 못하지. 이거 성공하면 오늘 내가 설거지 할게. 설거지? 엄마가 성공하면 난 청소기 돌릴게. 청소기를 돌려? 어! 그럼 해야지.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일단 소파에 앉고. 여기? 앉으라고? 아휴. 엄마, 여기다 넣으면 돼, 여기다. 거기에 엄마 잘 안 보여. 안대랑 탁구공. 엄마, 오리온도 있어. 이게 생각보다 안 어려워. 그러니 뭐 설거지랑 청소기 돌린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지 뭐. 재밌겠다. 키키키키 오비키. 재밌다. 케케케. 자, 지금 넣으면 돼? 어, 엄마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면 던져 엄마. 그래, 하나 둘 셋.
아우 소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어? 엄마 어떡해? 어? 왜? 무슨 일이야? 왜?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오려 놓지 마라. 엄마 큰일 났어! TV가 깨졌어! 어머머머 이게 얼마짜린데? 어머머머 지금 이게 탁구공 때문에 깨진 거야? 어? AS 되겠지? 아우 어떡해 이거. 아우 세상에. 아우 머리야. 아우 오리온 뭐가 그렇게 웃겨. TV가 다 깨졌는데 지금. 아하하 너무 웃기다. 깨깨깨. 아, 안되겠다. 엄마 장난이야 장난. 이거 장난이야. 뭐라고? 장난? 이거 깨진 화면 튼 거야 유튜브에서. TV 안 깨졌어. 어머 세상에 그런 거야? 아우 진짠 줄 알았네. 야 이거 너무 진짜 같다. 하하 너무 웃기다. 깨깨깨. 장면 좀 보면 참. 아우 아우. 몰카 재밌었으니까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하지요. 나도 청소 하지요. 아유 그럼 용서. 엄마한테 TV 깨진 것처럼 몰카하기 성공. 안녕하세요. 오바키 왔어? 야 너 그 거미 말랑이 또 가지고 왔냐? 이거 진짜 재밌는데 만져봐 신기해. 너 그거 주사위 보드게임 아니냐? 주사위 보드게임 이거 해봤어? 재밌어? 우와 나 안 해봤는데 해보자. 재밌겠다. 내가 무조건 이기겠다. 키키키키오 미키. 자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됐어 이겼다. 아 갑자기 내려고 그랬는데. 아. 자 잘 봐봐. 주사위가 있지? 던져서 나오는 숫자만큼 누르는 거야. 2, 4. 자, 이제 너 차례. 알겠어. 이제 내 차례지? 해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만큼 누르면 된다 이거지? 셋, 넷, 아두, 셋, 아두, 셋. 10이나 나왔네. 오케이. 이길 수 있겠는데? 절대. 절대 쉽지 않을걸? 덤벼라! 제발 많이 나와라! 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이번 진짜 잘 나와야 된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제발 덤벼라! 하나 둘 셋 넷 이제 마지막이다. 나 7개만 나오면 끝나. 자, 잘 봐라. 자, 다들 수업 시작하자 이제. 모여. 이번만 하면 승부 나는데. 마지막인데. 오비키 남반장 모여라. 반장님 그거 압수하기 전에. 이길 수 있었는데.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수업 시작돼서 다행이지 남반장. 다행은 무슨. 야 내가 한 번만 딱 하면 이길 것 같더만 보니까. 와 진짜 어이없다. 모두 차라. 인사 비룡. 비룡. 오늘은 이른 시간이라서 애들이 좀 이따 오려나보다. 관장님 애들 없는데 주사위 파비 게임 한번 하면 안 돼요? 안 돼. 태권도장이 주사위 팝이 타는 데니. 아니요. 자 오늘은 발차기 한다. 발차기 패드 각자 가져오자. 네! 네! 이야 오마키 좋은 생각 났다. 뭔데? 이걸 거미 거미. 야 관장님한테 거미 나왔다고 해. 천재다. 관장님 관장님 저기서 거미 나왔어요. 거미. 거미? 거미다. 누가?
거미가 있어? 어, 관장님 엄청난 큰 거미인데요. 어, 이거 좀 잡아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오. 관장님 제가 휴지 가져올게요. 어 그래. 이렇게 큰 거미를 본 거야? 어디서 나온 거야 거미가? 야 빨리 마지막 한판 하자. 뭐 아까 그거? 그래 덤벼라. 한 판만에 끝내준다. 심장이 쫄리기 술을 넘친다. 나부터 한다. 야 잠깐 여기서 이기면 뭔데? 이기면 뭐 말랑이랑 파비 걸고 하는데. 어, 안 걸고 했네. 뭐 지금 뭐 없으니까 소원 들어주게 해. 소원? 그래 내 차례지. 나부터 한다. 어 있으면 되는데. 아 휴지를 만들러 갔나. 이거 휴지로 안 될 것 같은데. 두꺼운 종이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책 같은 거. 어? 아 거미야 꼼짝 말고 있어라. 잡아. 오이스 내 차례. 한 번에 끝내주겠다. 설마 그래도 저만큼 큰 숫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오 이겼다. 아 다 했어 끝났다. 아 이겼지요. 아 진짜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너 때문에 오늘 죽을 뻔했잖아. 야, 암튼 소원 하나 팁이다. 치, 남반장 바보. 내일 너네 집 간다. 오던지 말던지. 수박 수박 이야이야이야. 틱톡 젤리다. 우와, 틱톡 젤리 하나 남았다. 이거 내가 먹어야지. 키키키키오 비키. 오, 딸기 맛인가 봐. 틱톡 젤리는 먹어보겠습니다. 어? 카톡. 어? 카톡 누구지? 남배인장? 오바키 소원권 쓴다. 아 소원권? 아 저번에 주사위 게임에서 이긴 거? 소원이 뭔데? 내가 틱톡 젤리가 먹고 싶은데 사러 가자. 나와. 아 뭐야? 어? 나 틱톡 젤리 먹고 있었는데? 아 셀카 사진 찍어서 약 올려줘야겠다. 오. 이거? 와 오바키 너 틱톡 젤리 먹고 있었냐? 나 지금 너네 집 간다. 틱톡 젤리 털러. 어?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마지막이지롱. 크크크. 너 사 먹어야 됨. 크크크. 아 그래? 그럼 나와라. 편의점 가자. 틱톡 젤리 사게. 그게 내 소원. 그래 나간다. 소원 참 단순하네. 에 그래 까짓 거 가지지 뭐. 엄청 쉽네 소원. 예스 예스. 야 오비키. 뭐야 박세인? 너네 카톡 왜 읽씹해? 읽씹? 아닌데? 너 읽은 적 없는데? 언제 보였어? 됐고! 나 너랑 같이 숙제 해야 되잖아. 조별 방학 숙제! 아 그 방학 숙제? 방학 내일 모레 끝나니까 오늘 다 끝내자고. 아 오늘? 야 내일 하면 안 되냐?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 어딜 나가? 지금 당장 끝내. 나 내일 시간 없단 말이야. 아 그래? 그럼 빨리 하자. 한 30분이면 할 수 있겠지? 너가 멍청하니까 그 안은 안 끝날걸? 뭐 멍청이라고? 야 멍청이는 너무 심하지 않냐? 바보로 바꿔줘. 아, 저 바보랑 같이 조별 가자라니 짜증나. 내가 제비뽑기만 잘했어도 쟤랑 같이 안 걸렸을 텐데. 아.
야, 남댄장 30분만 늦게 가자. 나 급하게 할 일이 생겨서. 아, 뭐야? 어, 뭐야? 30분? 아, 그 사이에 난 게임 한 판 해야겠다. 야, 근데 우리 숙제 뭐였지? 어? 저 바보랑 같은 줄 아니. 난 너무 운이 없어. 방학 숙제 미션. 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음식을 파는 음식점의 사장이 되어 가게 앞에 걸 홍보지를 만들어 보세요. 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음식? 그건 당연히 수박이지. 수박, 수박이야, 야야. 뭐, 수박? 음식점이라잖아. 수박만 파는 음식점이 어딨어? 뭐 꼭 수박만 팔라는 법 있나? 수박 주스도 있고, 수박 화채도 있고. 수박 화채? 그거 좋은데? 그래, 야! 수박 화채 하면 되겠네! 요즘 유행하는 수박 화채 분수! 그거 하는 집으로 하면 되겠다! 아, 역시 난 천재야! 키키키 키오비키! 아이디어 좋잖아? 뭐 진부하지만 대충 숙제만 떼우면 되니까. 그래, 그걸로 하자. 그래, 그럼 홍보지 포스터를 만들려면 수박 화채를 만들어서 사진 찍어야겠네. 그래야겠지? 아, 나 마침 집에 수박 있어. 집에. 잘 됐네. 그럼 수박 화채 사진 나오겠네. 좋지요. 엄마가 수박 다 썰어놨네. 와, 맛있겠다. 이거 그냥 이대로 넣으면 돼. 사이다를 세우고 옆에 얼음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수박 넣고. 오, 맛있겠다. 미쳐. 복숭아도 넣지요. 맛있겠다. 자두도 넣어주고. 달콤하겠다. 우리는 체리까지 넣어줄 거야. 우, 비주얼 최강. 그 다음에 여기다 우유 넣는 건데 난 우유 안 넣을 거야. 너 우유 넣고 싶냐? 나 우유 극혐이야. 그래 이제 멘토스 넣는다. 아, 사진 찍어야지. 오, 멘토스 준비. 자, 넣는다. 너 사진 막 찍어야 돼, 막. 오케이? 잘할 수 있지?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넣기나 해. 아, 말도 되게 짜증나. 넣는다.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긴 하네. 사진 잘 나왔어? 봐봐. 내가 또 잘 찍잖아. 박 작가라고. 네, 박 작가님 보시죠.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제대로 찍은 거 맞아? 아니, 이게 왜?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아, 잘 찍었네. 오, 깜짝 놀랐잖아? 오, 맛있겠다. 먹어보자. 오, 같이 신난다. 야, 야. 수박, 수박, 이야이야이야. 분수화채 먹어보겠습니다. 오, 당연히 맛있는 거 아니겠지? 맛있어, 봤자지. 뭔 호들갑이야. 시원하고 엄청 맛있다. 맛있네. 아, 뭐야, 엄마키. 30분 지났는데 왜 연락이 없지? 카톡 해봐야겠다. 30분 지났는데? 아, 맞다. 야, 내가 10분 뒤에 무조건 나간다. 나 지금 좀 바쁨. 아, 뭐야. 뭐가 바쁜지도 얘기 안 해주고. 그럼 10분 더 게임해야지. 야, 그럼 이 사진에 쓸 문구 뭐라고 할까? 아! 생각하니까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아. 짜증나. 오, 폭발. 오, 폭발. 화산 폭발. 수박 위에 사이다 폭발. 폭발. 좋아. 난 항상 폭발하니까.
그래 그럼 묻고 그걸로 정하고. 나 간다. 나 지금 나가야 돼서 이 사진에 포스터 문구 내가 내일까지 만들어서 사진 너한테 보낼게. 나 간다. 뭐야, 여기 너희 집인데 나 두고 간다고? 너 맨날 알아서 들어오고 알아서 잘 나가잖아. 나 지금 급하니까 간다. 먹고 가. 어, 간다. 뭐라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 나마자 아 죽을 뻔했네. 아 뭐하는데 한 시간이나 걸리냐? 어우 오박해. 아 숙제 아 미안, 내가 틱톡 젤리 사줄게. 오 예스, 그럼 용서. 그래 가자. 근데 소원이 왜 이렇게 소박해? 왜 별로냐? 그럼 뭐 다른 걸로 하고. 아 아니야 소원 좋지요. 나이스! 아, 또 졌어! 야, 넌 한 번에 못 이기냐? 아, 진짜 짜증나. 재미없다. 너무 못해서. 야, 넌 밥 먹고 무게만 하냐? 어? 밥 먹고 이거만 안 해도 넌 이길 수 있어. 와, 진짜 짜증나. 난 벤잔 게임 좀 한다고. 아우. 야, 나 태권도 가야겠다. 그래, 다음에 또 도전한다. 다음에 꼭 이겨주겠어. 그래, 언제든 덤벼라. 코를 눌러줘야지. 아, 무게 한 번이라도 이겼으면 좋겠다. 아! 뭐, 무게? 맨날 질 정도로 못 차나 보지? 어, 박세인. 그래도 나 기본 100은 가거든. 100은 당연히 가는 거지. 너는 최고 기록 몇인데? 나? 최고 기록 한 4,500 정도 되나? 4,500? 에 거짓말하네. 거짓말이라니? 진짜거든? 보여줘봐 최고 기록 보여줘봐. 나 핸드폰 바꿔서 여기서 안 나와. 괜히 못하니까 안 보여주는 거지? 무슨 소리? 덤벼 무한에게 다. 그래 덤벼라. 이 게임에서 누가 이길지 오키님들도 맞춰보세요. 아하, 당연히 내가 이기지. 무슨 소리? 당연히 내가 이긴다고 할 거야. 누가 이기는지 해봐야 알지. 5판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 5판 한다. 준비 시작. 야, 뭐냐? 4,500이라면 실수한 거지? 다시 해. 그래, 다시 하자. 아, 진짜 완전 실수. 아, 이겼다. 봤지? 이게 실력이야. 그래, 덤벼라. 나 진짜 한다. 처음부터 진짜로 할 것이 싱겁게. 예스! 우와! 맞지? 바로 시작한다. 오, 집중해야 돼. 집중. 안 돼. 치면 안 돼. 우와! 아, 늦었다. 아! 맞지? 위기의 상황에서도 1점 내는 이게 진짜 실력이라고. 아, 마지막이다.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오키님들의 응원이 필요해요. 아, 제발 집중. 아, 뭐야, 졌잖아? 아, 이겼다. 와, 짜증나. 오키님들 응원 덕분에 이겼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다는 말도 안 돼. 말이 왜 안 돼? 말이 돼. 야, 오비키. 너 대결 한 번 더 해. 한 번 더? 그래, 얼마든지. 근데 나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어? 그럼 들어가서 대결해.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 그래, 한번 하자. 코를 눌러주지. 키키키 키오비키. 이번엔 뭐 걸고 해. 뭘 걸어? 진 사람이?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언니라고 하기. 언니라고 하라고? 그래, 하루 동안 언니라고 하기.
그래 덤벼라. 그 제안 좋네. 너 10분 뒤에 딱 들어와. 카톡 익십하지 마라. 아 알겠어 알겠어 들어갈게. 너 피할 생각하지 마. 나 그렇게 스포츠맨십 없지 않아. 너나 결과에 승복해라 알겠냐? 당연하지. 너가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게 될 거니까. 동생 하나 생겼네. 오 미키 꼭 이겨서 코를 눌러줄 거야. 아 이제 곧 게임이 시작되겠다. 아까 보니까 박세인 좀 못하는 것 같아. 키키키키 오미키 연습해야지. 이번에 꼭 이겨야 되는데. 이번에 치면 안 되는데. 어? 어? 남반장? 야! 남반장! 남반장! 너 이리 와봐. 어? 박수인? 아 박수인 너 거기서 뭐하냐? 너 무한에게 난 잘하지? 나? 그냥 기본은 하지. 왜? 내가 지금 사촌동생이랑 게임할 거거든? 무한에게 난 너가 대신해서 이겨줘라. 아 대신해달라고? 내가 이 딸기 말랑이 줄게. 오 뭐야 신상이야? 아 좋다. 그래 해줄게. 재밌겠다. 어 예스 꼭 이겨야 돼. 내 목숨이 걸려있다고. 아 목숨까지 건 게임이야? 근데 상대가 좀 해? 어떻게? 상대는 잘 못해. 그냥 너 하던 대로 하면 게임 끝이야. 아 그래 그럼. 어? 여기 들어왔다. 자. 어 그래. 어? 오바키랑 캐릭터가 똑같네. 준비 시작 눌러 시작. 어 그래. 휴 시작한다. 덤벼라 박세인. 간단하네. 야, 너 그거 말랑이 준 거 잊지 마라. 좋겠다. 물론이지. 이기기만 해. 아, 이거를 이겨야 되는데. 다섯 판 중에 세 판이 이겨야 돼. 나이스. 박세인한테 언니라고 불러야 된다고. 엄청 굴욕적이라고. 아, 안 돼, 안 돼. 동생 한 명 생기겠네? 아, 진짜 언니는 안 되는데. 제발, 제발 내 손가락아 실수하지마. 내 목숨이 걸려있다고. 어? 제발. 야, 재밌다. 이기니까 재밌다. 이기니까 나도 재밌다. 마지막이야, 마지막. 하나님 저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저 이번에 지면 박세인한테 진짜 언니라고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제발요. 다섯 판 중에 세 판 먼저 이기는 사람이랬지? 어 이번 판 이기면 이 말랑이 너 거야. 그래 마지막 판이다. 아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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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겼다! 남반장 너무 잘했어. 이 말랑이 네 거야. 예스. 아, 지다니 말도 안 돼. 아, 박세인 왜 이렇게 잘해진 거야, 갑자기. 이제 박세인이 언니라니. 아, 나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 아, 넌 이제부터 24시간 동안 나한테 언니라고 해야 된다. 쳐서 게임 이기기 10 성공. 무한에게 난 이기기
실패. 야 오비키, 너 언니라고 불러야지. 대답 안 해? 언니한테 대답 안 해? 네 언니라고 해야지. 난 망했다. 어떻게 박스인한테 언니라고 불렀는데. 지금 몇 시지? 24시간 동안 박스인한테 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어제는 피아노 학원에서 잘 피해다녔는데 이제 30분 남았어. 30분만 지나면 박스인한테 언니라고 안 불러도 돼. 야 오비키. 설마 박스인? 언니라고 불러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집에 웬일이야? 너네 집에 이 언니가 왜 왔냐면 너네 집에 주사기 있지? 그 틱톡 찍을 때 썼던 주사기? 어 그 주사기 좀 언니인 내가 쓰자. 빌려줄 순 있는데 그걸 뭐 할 때 쓰게? 뭐 할 때 쓰긴? 틱톡 스타 하려는 거지. 틱톡 스타? 너 틱톡 영상 중에 1등으로 잘 나가는 게 주사기 먹방이더라. 아 그래? 이건 뭐 너가 해서 그 정도였으면 내가 하면 바로 대박이지. 바로 떡상이라고. 아 그래. 너 왜 나한테 언니라고 안 해? 어? 아 그게 아 잠깐 나 화장실 좀. 아. 너 아직 시간 남았어? 언니라고 불러라. 어? 아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언니라고 도저히 못 불러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 주사기. 아 이게 주사기구나. 여기에 매직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야 되는데. 야 오비키, 너 왜 나한테 언니라고 안 해? 아, 아니 지금 그 단어를 제외하고 다 대화가 되니까 굳이 그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도 너가 게임에서 졌으니까 이 언니한테 세인이 언니 한번 해봐. 우와 진짜 싫어. 세인이 언니라니. 자 빨리 언니라고 하라고. 그래 게임에서 졌으니까. 시간아 빨리 가라. 1분만 버티면 된다. 박세인 언니라고 하라고 오비키. 박세인. 뭐라고? 갑자기 침이 나와가지고. 빨리 박세인 언니라고 해봐. 너 게임에서 졌잖아. 제대로 하라고. 박세인 언니. 뭐야 분명히 언니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안 들렸어. 아 시간아 빨리 지나가라. 어제 피아노 학원에서 살살 날 피해 다니더라? 아 그건 뭐 내가 널 피해 다녔다기보단 사실 그 끝났다. 알람 울렸다. 뭐라고? 끝나? 끝났어. 24시간 끝났어. 이제 언니 아니야? 벌써 하루가 지났잖아? 아 죽을 뻔했네. 야 너는 게임에서 지고 왜 한 번도 언니라고 안 불러? 이거는 벌칙이 아니지? 아니 내가 방금도 언니라고 10번은 한 얘기한 것 같은데. 시끄럽고 넌 빨리 이거 하는 방법이나 알려줘. 나 빨리 틱톡 스타 되게. 아 틱톡 스타. 그래 알려줄게. 휴, 그래도 잘 넘어가서 다행이다. 와 주사기에 먼저 매직으로 동글동글 칠해줘야 돼.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렇게 색칠해줘야 돼. 동글동글 이렇게 다 그렸으면 이제 주사기에 주스를 채웁니다. 주스를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주사기로 주 여기까지 채우면 끝! 짜잔! 주사기 제일 큰 거는 채우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근데 너 이거 다 먹을 수 있냐?
너가 다 먹었는데 내가 못 먹겠냐? 이 정도는 다 먹지.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짠, 넘어지지 않게 잘 세우고 이쑤시개에 젤리를 꽂은 다음에 주사기에 꽂아주면 끝. 이제 먹으면 되는 거야? 어, 틱톡 켜야지. 아 맞다, 틱톡. 그리고 그거 보정 세게 해야 돼. 싫어! 나는 내 얼굴로 승부할 거야! 그래야지 조회수 많이 나올 텐데. 뭐라고? 그냥 하면 평범하잖아. 좀 특이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지. 그런 거야? 좀 이상한데. 짜증나. 자, 준비! 시작! 오, 가볍게 성공! 이 정도면 뭐. 너무 간단하잖아? 이제부터 힘들어. 그것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힘들면 다 먹지 마. 다 안 먹어도 돼. 무슨 소리? 다 먹을 수 있다고. 아우, 승질머리 하고는. 다 먹어 진짜? 헐. 오, 독하다 독해. 저걸 다 먹네. 다 먹었다. 오, 독해 독해 아주 독해. 어, 야 박세인 괜찮아? 괜찮아? 어 뭐야? 나 기절했어? 오, 너 주스 한 마리 다 마셔서 쇼크 먹었나 봐. 여러분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험합니다. 결과 봐봐. 어떻게 나왔어? 오, 잘 나왔던데? 어? 삭제했나? 내가 모르고 삭제했나 봐. 뭐라고? 야 오비키 너 죽을래? 장난이지 키키키키 오비키. 아 재밌다. 어? 놀랬잖아? 봐봐. 주사기 챌린지 대성공! 에? 에이, 맛있겠다. 우리 엄만 방해 안 하면 되는데. 짜잔! 문신 타투거든요? 이걸로 저번에 엄마 속였잖아요. 이번엔 좀 있으면 할머니가 오시는데 할머니를 속일 거예요. 우와 진짜 크다. 근데 이걸 붙인 다음에 할머니한테 진짜 문신했다고 속이면 할머니 반응이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키키키 키오미키. 오, 할머니 기절하실 것 같은데 우선 여기 있는 보호 필름을 띄워줍니다. 오, 이렇게. 와 망할 것만 걱정돼. 우선 이 호랑이를 팔에 붙여주고. 잘 붙일 수 있을까? 한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이고 얇은 수건에 적셔가지고 붙여줄 건데. 와 면적이 장난 아니다. 잘 붙을까? 어떻게 예쁘게 잘 붙어야 되는데. 그래야 잘 속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됐죠? 여기서 한참을 기다려주면 됩니다. 아, 걱정이네. 잘 됐지? 뭐해? 아, 깜짝이야. 놀랬잖아. 뭐해? 방금 뿜뿜? 똑똑하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방해하지 말고 절로 가라. 뭔데? 판박이야? 어, 판박이야. 무슨 모양인데? 봐봐. 설마 저번에 했던 문신? 아, 누나가 지금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만 방해 안 해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아, 뭔데?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리오나,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아, 뭔데? 알려주라고. 궁금하다고. 아, 알겠어. 아, 오리온. 뭔데? 중요한 일이 뭔데? 자, 이거 봐봐. 오. 호랑이. 어, 누나! 호랑이 문신? 어, 조폭 문신! 와, 진짜 조폭 두목 같아! 그치! 이거 문신한 것처럼 해서 할머니 속일 거야. 아하, 대박이다! 할머니 놀라서 기절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나중에 지워지잖아. 지워지지. 할머니 엄청 웃기겠다. 그러니까 너가 도와줘야 돼. 내가 도와줄게. 너는 내가 속이는 동안 제발 방 밖으로 나오지 마. 아, 왜? 나도 보고 싶다고. 저번에도 막 너 티나게 옆에서 캐캐캐 이러면서 웃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다 들통났잖아. 아, 보고 싶었네. 그럼 다 들통났을 때 나가도 돼? 어, 들통났을 때 그때 딱 나와. 아, 오, 예스! 재밌겠다! 뿜뿜! 아, 오리온 불안한데. 어? 어, 빨리 숨어! 얘들아, 할미 왔다. 어, 할머니 오셨어요. 아유, 힘들어 죽겠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관절이 쑤신다. 아주 바삐니 안 돼. 할머니 추우시죠? 식탁에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차 드릴게요. 따뜻한 차? 그런 게 있어? 네, 엄마 친구가 청귤 꿀차 주셨대요. 이거 드세요. 아유, 우리 미키가 아주 착하다. 할미한테 차도 대접하고 아주 효녀네, 효녀. 내가 손주를 잘 뒀어. 할머니, 이제부터 장난 시작! 키키키키오 미키! 아, 궁금한데. 뭐하고 있지? 벌써 다 속였나? 아, 궁금한데. 재밌겠다, 개개개! 이게 청귤 꿀차인데 저도 안 먹어봤거든요? 목 건강에 좋대요. 아, 목 건강. 그래, 좋지. 아, 청귤 꿀차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다. 아유, 고마워. 네, 드세요. 아, 근데 덥다. 문신? 어? 네? 아, 이거요? 얼마 전에 했어요, 문신. 아니, 이게 팔 전체에 호랑이를 그렸단 말이냐? 응? 어? 할머니 속였나 보다. 내가 나가야 되는데. 재밌겠다. 깨깨깨. 아, 할머니, 요즘에는 문신 다 해요. 아유, 팔 전체 이렇게 문신을 다 한다고? 네, 요즘에는 이렇게 문신 다들 해요. 들어가, 아직 아니야. 아유, 얼마 주고 했냐, 헬미도.
너도 했냐? 나도 했다. 할미 어릴 적부터 이거 하는 게 소원이었다. 할머니! 할미는 장미를 좋아해서 장미를 그렸다. 어떠냐? 아, 할머니! 진짜 문신 하셨어요? 하하하하, 할미는 고수한테 받았어. 그분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할머니, 아, 몰라. 조폭이야. 아유, 리온이도 있었네. 울지 마, 울지 마. 아, 할머니, 저는 장난인데. 할머니 진짜 문신하셨어요? 저는 장난이에요. 이거 반박이 생길 거예요. 문신? 할미도 장난이다. 이거 집어지는 문신이야. 네? 장난이라고요? 그래, 이 할미가 장난 좋아하잖냐. 딱 보니까 비키 너가 장난칠 것 같더라고. 어떻게 우리 손녀는 장난치는 것까지 딱 매달봤냐? 아, 정말이에요? 놀랬잖아요, 할머니. 놀래요, 할머니. 장난꾸러기 세요. 장난치는 게 제일 재밌다. 인생 재밌게 살아야지. 행복하다. 아, 속이려다가 역으로 당했네. 맞아, 나 엄청 깜짝 놀랐어. 진짜 웃기다. 할머니 문신 진짜 같아요. 이 할미 멋지냐? 장난치는 손녀한테 역으로 몰카하긴 대성공.